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laughs>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돌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증거될 수밖에 없는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 속에 주의 은약이 성취되어지는 은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이 언약의 역사를 누리고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어, 그의 장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아가 죽고 나고 그큰 일을 본 조상 어, 어, 큰 일을 본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큰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어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인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타락에서 또한 부르짓게 될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사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사사계서의 역사이면서도 오늘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 인생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반복된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되어 오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기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견의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타락과 더불어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조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들에 빠지게 되어진 사실들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언약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은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시면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8장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39장에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데 전혀 엉뚱하다시피한 38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 오늘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사실은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와 함께 자기의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제로 상태인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갑자기 긴급 뉴스가 있게 되면은 하던 뉴스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 뉴스를 내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귀중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다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빨리 언약을 제대로 알고 회복하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은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은약이 삶의 중심에 되야 되고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가고 자기 어떤 기준들이 들어가고. 자기의 계획들이 들어가서 결국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나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만 우리는 감정 따라 살면 안 돼요. 은약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은약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은 물론 요셉도 요셉이지만은 다윗입니다. 왕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알고 난 이후부터 보면은 다윗의 모든 삶이 어떤 면에서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의 삶이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가를 시편을 보면은 시편 거의 3분의 1 이상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당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앞에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감정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주어진 날지라도 은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냥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냥 안에서 감사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은 감사를 해보겠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서 감정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 감정 따라서 업다운이 되어질 것인데 그것도 없었어요 사실. 오직 은약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웠던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은약이 자리 잡혀져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준되어 있으면 결국 그 기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기준은 결국 우리를 무어뜨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야합니다 은약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은약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약의 핵이 뭡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약이라 하고 그 은약의 핵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도, 과연 이 생각과 이 판단이 복음이냐 아니냐,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선택하고 판단하고 갈 때, 지금은 손해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은 나중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과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날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귀한 축복된 비밀을 알고 누리고 언약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정인들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르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또애 씁니다. 물론 애 쓰는 것도 필요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은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단의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다말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잘한 것이냐, 그러면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를 올리고 뭔가 직장 속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은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약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약을 알아야 되고 은약을 아는 데서 우리 하나 교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은약 바톤의 전달자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알고 이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은 은약 바톤의 전달자의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약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은약의 특징이 뭐냐? 먼저는 은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약의 핵심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그 우리에게 바로 창세 3장 15절에 은혜 은약을 주셨어요. 은약을 주셨는데 그걸 은혜 은약을 하는데 창세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사단의 건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달아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달아, 저거 달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시사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하늘을 떠나게 만들고, 제 가운데 빠지게 만든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는 믿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내게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같이 이르시도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은해 주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앞서서 모든 걸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고 축복의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의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약을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은약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실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다.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 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뭐냐?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박사로 해서 박사하기가 선너게 된다고 해서 하나의 님 말씀을, 언약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의 님 언약을 못 깨닫는 말도 아니에요. 언약을 깨닫는 것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은약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약을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약인 복음의 특징이 뭐냐?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사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은 애쓰지만은 말씀이 들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이언약의 특징이 뭐냐?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언약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는 재창조된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 여러분, 과거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매여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미래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준비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해. 왜냐? 과거를 끝났는데 과거에 매여 있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각을 하는 부분들. 내가 실패했던 부분들. 그게 붙잡혀가지고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스미스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 시작이 나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붙잡혀가지고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지난날의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혔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나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재창조의 축복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것들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약간 사단은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모든 걸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모든 걸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이미 지난 모든 것들은 끝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말씀했어요 그와 더불어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기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어 거물을 그 던져서 고기 잡으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 얼마나 힘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그 던져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면은. 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리 했어요. 이게 밤새도록 의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계산이죠. 자기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했어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중심으로 받았을까? 물론 중심으로 받았겠죠. 그러나 기름을 들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요청해서 불려들여가지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기만 하면 재창조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계산들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내 계산과 내 생각들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재창조의 역사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아시고 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악한 사단이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언약의 역사들을, 성취를 방해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는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방해한다는 사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엘과 오난은 유다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과 오난이 죽게 돼요. 사실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언약을 붙 잡았습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엘과 오난이 죽었다는 말은 메시가 오, 메시아가 오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허감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언약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벨은 언약의 계통을 이어갈, 언약의 대를 이어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지 악한 사단이 언약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마디로 복음 증거를 막는 일을 악한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그 시대의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임금이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이야기를 이 헤롯 대왕이 듣고 자기의 왕위를 두려하게 워 되죠. 내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결국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악한 사단은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증거를 막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여러분 답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악한 사단이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에게 거면이 다마를 붙여가지고 이언약의 역사들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언약 부장자를 통해 기억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전에 더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어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에스겔 1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했어. 하나님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임 없이 우리 인간은 더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덧임 없이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드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드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들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봉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은 일정 이렙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때 하나님이 그 은약의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시게 돼 있어.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예배드리고 그냥 분위기 보고 돌아간다 바보 중의 바보예요. 어떤 면에 악한 사단이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너무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할 사람들인줄 알고 하나 공격하는 뭐냐 어떻게 하니 언약을 못 잡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 교의 성도들은 은약을 알고 은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미물에 속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 석게도 하나님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하고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자체가 어드리스건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앞에 이루어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단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집안의 장자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장남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몇배 줬어요? 따블로 줬어요. 두 배를 줬어요. 그만큼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냐 은약의 계통을 이어갈 자가 바로 장남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장남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넷째 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잡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저히 비윤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동치맘으로 말미암아 장녀 모습을 하고 들어가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치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윤리적이도 않고 도덕적이도 않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이루어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른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기준되고 그리또가 기준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옳다, 틀리다, 바르다 기준을 요 살아, 그래서 정지까지 하고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바른 기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른 기준을 생각했던 것이 그게 영원히 바른 기준이냐, 그렇게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까지 이런 모든 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루어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 가는 일에 있어서 죽을 고생하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우리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 가는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남들 건강하게 다잘 사는데 나도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는 부분들도 봐요. 우리 같으면 잘 돼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각한 질병을 줘아주고 때에 따라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약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부 1장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 나오고요. 또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이 마태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여인인 루시라는 여자가 마태봉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가 마태봉 1장에 나옵니다.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창녀요. 그것도 다 마련. 자기 시아버지 속에 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또, 귀생입니다, 랍. 이방여인, 룻. 바세바,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 전부 하나같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가는 일에, 하나님 한 방법으로 그 일들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한 황 일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었는데 당장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이럴 바에는 아예 출애굽 시키지나 말 거지. 그래서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일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매장지가 있고 그곳이 더 좋았는데 이곳에 나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열의 고앞에 문을, 여리 고앞에 다다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이해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당황스러운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 있다면 그 은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은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보고마 성경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여러분 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어도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도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는데 언약 붙잡은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문제들 있죠.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에 그게 허감의 통로로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허감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은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 문제와 사건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문제 속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은약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약의 계획들을 찾아냈어요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심의가 다윗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이 피흘린 자의 피흘린 자의 하면서 저주했어요. 그때에 다윗 옆에 있었던 군대장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목베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느냐? 문제와 사건들 속에 그 자체에 속지 않고, 허암 역사에 속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했다는 말이에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냈다 했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문제와 사건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백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허감의 역사에 속아가지고 진짜 참된 축복된 역사를 다 놓쳐버려요. 우리 하나 교의 성도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흑암에 쏙지 말고, 그 문제와 어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정인된 삶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후대 운동을 통해서. 은약의 이사들을 계속해서 위로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볼 때에 여러분 가져야 될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전도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레런트들이라는것왜냐 여러분이 은약의 속에 하나님 축복된 은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하나같이 이 은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또 후대들에게 전달할 언약의 바톤 전달자라는 거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름에 우리 교회 자체 순례와 또 하나 랩넌트 대회 세계 리더 순례 세계 랩넌트 대회가 우리 한화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약의 바톤을 전달받고 이들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은약의, 은약, 은약의 바톤을 전달할 귀중한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은약을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약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뭐냐? 세상 소리 듣게 돼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소리에 기구리게 돼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결국은 그 배우의 사단의 소리에 기울려서 우리의 한번 뿌린 생애가 결국은 뭡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언약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고 언약의 역사들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결국 한 번뿐인 생애가 결국은 실패하는 생애로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리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가졌다면 부족에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족한 그대로 사용하셔서 은약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그러한 경우고, 다말이 그러한 경우예요 어떻게 다말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는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약의 역사를 이루가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질족 속 있죠? 거칠족속을 그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린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멸하라 했어, 전멸시키라 했어. 그런데 거칠족속 그 중에 기본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칠족속 중에 기본족속이 있는데 이 기본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왜 왔느냐, 화친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옷도 다 떨어진 것 있고 신발도 헤어진 것 있고 가장해서 요소아 군대에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화친하자 그때 요소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것도 잘모르지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그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기본 족속이 이방 족속이고 가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요소 하침 맺짓다는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본 족속을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사울왕의 핍박 속에서는, 사울왕의 핍박 속에서는 그 기본 족속 때문에 가뭄까지 내리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도 아닌데에 요수와 맺은 그약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기본족속을 끝까지 지키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귀중하다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족과 상관없어요. 연약함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막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엘과 오난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짐을 알고 다말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은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이루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이 계속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은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이지만은 결국은 유다의 자기 시아버지에게 그 은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또 쓰임 받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많은 일들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오늘 여러분 가져야 될 결론입니다. 은약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 은약 붙잡고 이 은약을 전달하는 은약 바톤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서론모는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어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축복인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바톤의 전달자로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아시고 이 언약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는 그런 축복의 그름들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바톤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되는 응답의 역사를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